김연아 고림 결혼식 모두 보셨을 텐데 서로를 끌리게 한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유튜버 도 기자가 소개해드릴 대한민국의 행복한 커플 뉴스 1편은 최근 결혼한 김연아와 고림 부부 소식입니다. 참고로 저는 정식 기자는 아니오니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아 고림 커플은 최근 3년 동안의 열애를 밝힌과 동시에 결혼까지 골인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부부로서 첫 외출을 했는데 시아버지의 대구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식을 올린 김연아와의 인터뷰 소식인데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떨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새로운 가정이요. 많이 기대돼 오히려 떨리지 않아요 하고 답하면서 후배들을 위해 앞으로 안무 지도를 하면서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질문에 김연아는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길지만 살면서 선수 시절 경험이 가장 강렬했잖아요. 제 10대, 20대를 모두 바쳤기도 했고요.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가장 강렬하게 남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라며 다가올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렘을 숨기지 않았죠. 그러면서 제가 7살 때부터 피겨를 해서 은퇴할 때까지 운동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선수부터 은퇴까지가 김연아 챕터 1이었다면 이제 김연아 챕터 2, 챕터 3 같은 새로운 챕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전과는 또 다른 경험으로 삶의 진폭을 확장시키지 않을까 싶어요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림은 김연아의 어떤 점에 끌렸을까 계속 탐구 중인데요. 아마 김연아의 강한 멘탈에 끌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김연아는 어떤 경기에서도 떨지 않는 대범한 멘탈 장인으로 유명하지만 얼마 전 멘탈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바 있죠. 매달 하나만 바라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고민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자신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결국 선수 시절 힘에서 나왔다며 저한테는 운동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해내야 했죠.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고 하면 사실 아예 안 돌아가고 싶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극복해냈잖아요.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달까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려 합니다. 여태껏 해온 것처럼 매 순간순간 열심히 잘 살다 보면 지금처럼 웃고 있지 않을까요? 라며 웃었죠. 사실 이런 멘탈보다 더 놀라운 것은 김연아의 기부 수준입니다. 사실 기부는 개인의 선택이고 부자라고 해서 강요할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기부에 익숙한 부자들에게는 좀 더 품격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 은퇴 이후로만 무려 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피겨 여왕, 광고 여왕, 부동산 여왕을 넘어서 기부 여왕으로 불리는 이유인데요. 그런데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얼마 전 김연아 남편의 과거 행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는 기사의 한 부분을 캡처한 이미지가 포함됐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대구 대청초교 4학년 고림군 매주 일요일 꼬마 선생님 변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담겨 있습니다. 기사 속에는 고림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매주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고림은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대구 달서구 진천동 대구평화교회에서 3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선생님은 한 명뿐인 상황이었고 이에 고림은 담임 목사인 아버지 고경수 목사에게 도우미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싶다고 자원했죠. 고림은 당시 어린이 동화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을 보고 얼굴 색깔과 생김새가 다르다고 멀리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외국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제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죠. 과거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고림 씨의 행동을 칭찬하며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훌륭한 친구였다. 부모님이 선해서 아들도 그 심성을 물려받은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았죠. 오늘은 과연 두 사람은 서로의 어떤 점을 좋아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져보고 행복한 결혼 소식을 알려준 두 사람을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고림은 9살 터울의 형이 있는 막내입니다. 형이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본인도 그림을 꽤 잘 그린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집안이 모두 예술에 소질이 있는 것 같죠.
고우림이 정말 대단한 게 포레스텔라의 막내이기도 하고 사실 팬텀싱어 시즌2에 출연했을 때 제약 당시라서 선배님들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꿋꿋하게 노력하여 시즌2 우승까지 꿰찼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팀명 포레스텔라는 숲을 의미하는 영어 포레스트와 별을 의미하는 이태리어 스텔라를 합쳐 만든 것으로 숲처럼 편안하고 별처럼 빛나는 음악을 하고자 하는 각오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착안하여 팬들은 숲별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고우림은 포지션이 베이스이지만 호리호리한 체형이고 키도 크다 보니 막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포레스텔라에서 막내이지만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항상 뒷정리를 하고 예의가 무척 바른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김연아 선수도 그런 모습에 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연아와 고우림의 디스패치 사진에서도 사실 그런 면이 보이는데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고 김연아가 혹시 젖지 않을까 배려하는 모습이 사진에서도 엿보였습니다. 행사용 사진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서의 모습을 보니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연아 고우림의 궁합을 보면 김연아는 수의 기운이 강하고 고우림은 수의 기운이 약해 김연아가 고우림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고우림은 목토의 기운이 강하고 김연아는 목토의 기운이 필요하니 서로에게 필요한 기운을 갖고 있는 궁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리 좋은 궁합은 아닌 게 원진살이 있고 서로 행동만이 달라서 서로 서먹서먹한 궁합인데요. 서로 이온수가 강하지 않고 나쁘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무난한 정도입니다. 서로 재능이 많은 사주여서 즐기면서 사시면 좋은데 서로에게 필요한 기운을 갖고 있는 궁합이라고 하니 다행이네요. 피겨여왕 김연아의 신랑 성악가 고우림에게 대중의 이목이 쏠리면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온 고우림의 과거 이력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시아버지이자 고우림의 아버지인 고경수 목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고우림의 아버지는 대구 평화교회 고경수 목사로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외 계층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알려졌죠. 이에 고우림 역시 기독교 신자이고 아버지의 목회일 때문에 어릴 적에 부산시 좌천동에서 3년간 살았다고 하네요. 최근 기사를 보니 고경수 목사님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데 동참하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정치권과 엮이지 않을까 팬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는 김연아와 고우림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까지 표현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연아로 말하자면 대한민국 최초 피겨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 신기록을 11번이나 수립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선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피겨스케이트가 불모지였던 시절에 그녀는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민국과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결혼 후에도 김연아 부부의 이야기는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데요. 김연아가 시아버지의 대구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지만 고우림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김연아도 이웃돕기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던 만큼 설득력이 없지만은 않은데요. 김연아는 주니어와 시니어 선수 시절부터 은퇴 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스포츠 홍보대사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죠. 피겨라는 종목이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김연아 선수의 아직도 깨지지 않는 수많은 기록으로 인해 그녀는 대한민국 스포츠 스타로서 명실상부한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김연아와 고우림의 인연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두 사람은 2018년 올드스케이트 아이스쇼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 안에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쇼는 김연아가 은퇴 이후 4년 만에 무대를 선보이는 의미 있는 자리였고 아이스쇼 초청 가수로는 포르테 디 콰트로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포르테 디 콰트로는 김연아의 요청으로 초청된 가수인데 김연아가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 고은정의 오랜 팬이기 때문이죠. 고은정은 한 방송에서 공연 끝나고 주차장에서 한 팬이 인사를 하더라 알고 보니 김연아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이스쇼가 펼쳐지는 사흘 동안 총 3회의 공연이 편성됐고 당초 전회차 공연을 포르테 디 콰트로가 장식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포르테 디 콰트로가 다른 스케줄로 인해 2회차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됐고 이들을 대신할 가수로 포레스텔라가 선정됐습니다. 그렇게 김연아와 고우림의 운명 같은 만남이 성사됐는데
만일 포르테 디콰트로가 예정된 3회 공연을 모두 소화할 수 있었다면 김연아와 고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을 겁니다. 고림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듯한데요. 김연아가 직접 올린 결혼식 현장 사진들 속에 피겨의 왕은 예쁘단 말을 500번 해도 볼 때마다 예쁘죠. 언젠가 두 사람이 부부 동반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도 한 번쯤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며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한 만큼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